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손이 이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거를 이번 체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거는 처음에 이제 화상 입었을 때 이제 그 모습인데, 여기에 이제 좀요 부분에 요 부분 지금 보이시죠? 요 부분 요런데 이제 요 엄지손가락, 요 손가락, 요 손가락, 요 손가락, 요 지금 물집 같은 게 보이는데, 이제 이렇게 그 화상을 입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이제 입었느냐? 제가 이제 식당을 갔습니다. 식당을 그 갔는데, 이제 집사람이랑 이제 식당을 갔어요. 이 굉장히 그 부산에서 유명한 보쌈집입니다. 보쌈. 근데 이 보쌈이 별로 맛이 없어요. 예, 보쌈이 맛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제일 이 된장국은 더 맛이 없습니다. 이건 절대 시키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 시키는데 2,000원이거든요. 예, 그 시키지 말고. 딱 여기서 맛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요게 이제 계란찜이에요. 계란찜.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요 계란찜이 그릇이, 저는 이게 그냥 사기 그릇인지 뭐 그러는데, 이제 요 안에가 쇠라고 그럽니다. 쇠라 그러는가? 하여간 한참 이제 계란찜을 먹었습니다. 이제 먹고, 이제 이거를 이제 제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이제 제가 이렇게 딱 손으로 잡았거든요. 요 애를 잡은 거예요. 요 계란찜 우애를 이제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탁 하다가 이제 손이 이제 다 화상을 입어버렸죠. 그래. 요 집에서 이제 제가 저 계란찜을 먹게 된 이유가, 이 고기가 이제 이 보쌈 고기거든요. 예, 돼지고기가 보쌈인데, 그 돼지고기 그 특유의 구린내 있잖아요. 그 돼지고기 냄새, 그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그게 너무 심해. 와, 이거 도저히 못 먹겠다 해가지고, 여기 마늘을 다 먹었어요, 제가. 냄새가 너무 막 구역질 날 정도로 이제 심해가지고, 이게 부산에서 굉장히 유명한 집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쪽에서 이제 먹을 거라고는 계란찜밖에 없는 거예요. 예, 계란찜 이제 이거밖에 이제 이거 하나 제일 맛있더라고. 이 김치는 아예 손도 딱 대봤는데 이게 무슨 김치인지. 보쌈 김치집에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은 계란찜 하나는 굉장히 맛있어요. 이거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제 앞에서 이렇게 먹으려고 탁 하다가 이제 불에 뒤버린 거죠. 그래, 이제 화상을 입으니까 막 일단 알입니다. 이게 막 알이고, 이제 물집이 막 생기고, 뭐, 운전도 이제 이렇게 오른손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운전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집에 이제 와서, 이제 집사람이 요렇게 해줍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비닐, 이제 일회용 장갑이에요. 이제 일회용 장갑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아로니아 발효식초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요 손우에를 이제 고무줄로 이렇게 딱 묶어버렸죠. 그럼 요렇게 해도 이제 발효식초가, 밖으로 이제 안 빠져나가고, 이제 요 손가락에 이제 아로니아 발효식초를 이제 푹 담그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된 거죠. 장갑으로. 이래가지고 집사람이 이제 2시간 있으라고, 그래가 이제 제가 테레비 보면서 2시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로니아 발효식초를 이렇게 장갑으로 담그니까 일단은 화끈거리는 거는 뭐한 30분만 지나도 확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모습이 이제 이 모습이에요. 이제 그거를 이렇게 그저 2시간에 딱 풀었을 때 이제 요 식초에 담가 놓으니까 막 손이 쭈글쭈글한 거죠. 이제 요 부분들이 전부 다 물집들입니다. 요게 물집, 요게 물집, 여기도 이제 물집.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근데 물집이 이제 아까는 이렇게 튀어 올라왔다가 이제 지금은 싹그 가라앉은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제가 이제 조금 더 사진을 자세히 찍었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찍으니까 이제 요 부분에 이제 물집들이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게 이제 보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하룻밤 그냥 잤어요. 예, 그냥 이제 됐다고 자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걸 식지는 않았어요. 이제 아로니아 발효식초가 이제 그대로 묻은 상태에서 이제 손을 말른 거죠. 말라가지고 이제 식지는 않고 그냥 잤습니다. 자니까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한 저녁에 한 8시쯤에 제가 이걸 했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이니까 한 10시간 정도
이제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아침에 이제 어떠냐고 이제 물어보기에 이제 저 요렇다면서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요 물집이 보이죠? 요 물집. 이게 이제 한 8시간, 한 10시간 정도 지난 거죠. 저녁까지 하고 아침이니까 한 10시간 정도 지나가지고는 일단 아리고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예, 아리고 이런 건 없고 이제 단 이제 물집은 좀 이렇게 약간 이제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딱 손을 잡으면 이제 조금 아파요. 약간 이제 아픈 통증 같은 거는 이제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다시 그렇게 해가지고 총 35시간.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35시간이 지난 거죠. 이제 그 다음날 그냥 생활하고 이래가지고 35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지금 이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요 손이 이제 35시간 전에 화상을 입은 손이에요. 화상 입은 손인데 요렇게 이제 깨끗하게 거의 다 나았습니다. 이제 뭐 잡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요게 뭐 아프고 뭐 통증이 있고 이런 거 전혀 없고 약간 여기에 이제 뭐 조금 있는 이제 그거 정도지 그 외에는 이제 전혀 이거 뭐 상관이 없는 이제 그런 상태까지 이제 나섰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요게 이제 발효식초예요. 저희들 이제 발효식초방인데 요거는 지금 생강 발효식초입니다. 식초 잘 되라고 요기에 이제 제 손자 사진을 요기에 손자 사진을 붙여놨습니다. 이제 이렇게 건강해, 뭐 사랑해, 뭐 이렇게 이제 붙여놓으면 이제 되게 이게 이제 잘 되죠.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생강식초인데 이제 이런 아로니아 식초가 저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게 요거하고 요게 이제 저희들 식초 이게 만드는 모습이죠. 이제 요거는 현미식초인가 인삼식초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저희들 그 하는 이제 모습이고. 여기에 보면 이제 별의별 식초가 다 있어요. 여기에 요거는 하여간 제가 이 글자를 이제 다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분쇄를 해가지고 이제 작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봐야 되는데 아 요거는 아로니아 이제 아로니아 일단 청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식초로 이제 진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 저희들이 이거 할때 1톤인가 2톤 그때 샀었습니다. 사가지고 이제 요렇게 청으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필요한 걸 이제 식초로 진행하는 이제 고는 이제 형태인데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이유가 보통 이제 특히 한여름에 화상을 입으면 손이 여기 이제 물집 생기고 또 물집 생기고 나면 이제 껍데기 벗기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진물 납니다. 이제 진물 나면 또뭐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뭐 소독하고 아무 막 아파가지고 또 난리죠. 그리고 그 끝나고 나면 이제 또 이제 진물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 약 처방을 합니다. 항생제를 먹어야 되죠. 이제 그것도 항생제 먹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또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또 항생제 들어가면 장내 미생물들이 또 쇼크를 받죠. 그리고 이제 화상 하나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저 벌레 뭐 얄궂은 벌레 몇 마리 잡으려고 초과상관 다 태우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생제 먹어 뭐 병원에 가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손가락에 조금 그 화상 뭐한네 군데 화상 입은 거 가지고 이제 난리를 이제 피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며칠씩 고생하게 되는 그건데 저는 그냥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그냥 뭐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이거 비닐 장갑 이거 돈 얼마 합니까? 이거 뭐 진짜 100원도 안 합니다. 그 100원도 안 하는데 이제 아로니아 발효식초죠. 요 아로니아 발효식초를 거기다 그냥 부은 거예요. 붓고 그 위에다가 요걸 이제 짬해 버린 겁니다. 짬해 가지고 이제 요렇게 그냥 2시간 동안 테리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거한게 없습니다. 뭐 이걸 복근해 가지고 뭐 손으로 씻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대로 말려 가지고 하룻밤 자고 그다음 날도 이제 그냥 그대로 그냥 일하고 그러는데 35시간 딱 지나고 나니까 35시간 만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아로니아 발효 식초의 위력이에요. 저는 이거 보고 뭐 물론 이제 그동안 사람들한테 이제 이래 되면 좋다 이제 말은 많이 했는데 이제 제가 직접 겪고 나니까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도대체 여기 약간 자국 남은 거요 여기 지금 조금밖에 자국 안 남았잖아요 화상 자국이 그러니까 처음에 했었을 때는 여기에 뭐 이렇게 이제 자국이 심했었어요 처음에는 요거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런
이렇게 자국이 심했고 이 엄지손가락은 더욱 심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자국이 안 남았죠. 여러분들 확인했습니까? 요거 보십시오. 요, 저, 물집, 처음에 이게 올라왔거든요. 물집이 막 아리고 쑤시고 막 굉장히 아팠었어요. 근데 이게 35시간 만에 아로니아 발효 식초에다가 그냥 장갑 하나 끼고 담갔을 뿐인데 35시간 만에 이게 그냥 조용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집에 저처럼 이렇게 많이 저는 뭐 이거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고 이거 발효 실험 이제 이거는 좀 더 발효 실험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뭐 이거가 이제 제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걸 많이 이제 했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그냥 한 두 병 정도 그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요런 거 그러니까 저희들 그 발효 종자균 이 유원 플러스균이죠. 이게 제일 지금 최근에 나온 거고 제일 지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제일 비쌉니다. 한 개가 12만 원 해요. 요거 100g이거든요. 100g짜리가 12만 원 하는데 요거 한 병만 하면 이제 요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병이 이제 20리터 병이거든요. 20리터 유리병이에요. 이 병 두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아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균력이 있어요. 아로니아는 이제 그 미생물들을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 종자균들이, 발효균들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아로니아는 그 발효균들을 죽여버립니다. 향균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로니아가 발효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어떻게 발효한다는 걸 이제 발효 실험을 한 3년 정도 했었습니다. 이제 3년 정도 하고 나니까 알아버린 거죠. 그거를 하도 실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소 뒷발길질에 장독 깨진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균 가지고도 이제 처음에는 이 균보다는 조금 약한 이제 이 유인균이라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발효 실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보다도 조금 훨씬 더 조금 약한 이거 가지고도 저희들이 그 이제 식초를 만들어 냈죠. 근데 이건 더 잘 됩니다. 요거보다는 가격이 이제 요거는 6만 원, 요거는 이제 12만 원인데 가격이 두 배나 비싼 거죠. 그래서 훨씬 이제 이게 더 잘 되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이제 만들어 낸다는 거 이제 이 비율을 알아낸 거죠. 이제 물 이제 아로니아를 얼만큼 넣고 그다음에 이 균을 얼만큼 넣고 그다음에 물을 얼만큼 넣고 뭐 다른 거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생물 먹이 이제 약간의 당, 이제 설탕 같은 게 조금 들어가야 되죠. 왜 미생물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아로니아 자체에 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이제 설탕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아로니아가 보통 16브릭스 뭐 15브릭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생물들이 식초까지 가려고 그러면 보통 24브릭스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로니아가 16, 17 정도 16, 15 정도 브릭스 되니까 나머지 부족한 이제 한 9브릭스 내지 10브릭스 그 정도만 더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많은 설탕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미생물들이 충분히 식초까지 갈 수 있는 먹이가 이제 이 안에 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집에 지금 아로니아 엄청 삽니다. 제 아는 분도 그 유기농으로 그 뭐 농약 하나도 안 치고 아로니아를 했는데 1kg에 5천원인가 지금 판다 그럽니다. 아는 분이. 그러니까 1kg에 5천원이니까 뭐 이거 식초 만드는데 여러분들 뭐 진짜 조금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아로니아 조금 여러분들 사가지고 그리고 또 저희들 발효 종자균 사가지고 그럼 요걸 구입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 담당자들이 정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제한테 구입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여기에도 지금 이게 담당자 전화번호예요. 이게 마케팅 팀장입니다. 저희들 마케팅 팀장 전화번호인데 이제 이 친구한테 전화를 해도 여러분들이 이걸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담당자한테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서 이걸 구매해서 내가 아로니아 발효 식초를 두 개를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 한 개 보내줘. 그리고 이제 이거 만드는데 네가 이제 만드는데 한 1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아로니아 발효 식초까지. 이제 진짜 오리지널 발효 식초는 1년 정도 걸린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거 아로니아 와인 술은 이제 술이 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식초가 되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걸 물어보면 담당자가 다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제 술이 되고 나면 요게 뚜껑이거든요. 네, 요걸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공기가 이제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발효 이제 술 다음에 이제 발효 식초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초상균들이 활성화되면서 아로니아 발효 식초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여러분
집에 상비로 뭐 저희들처럼 이렇게 많이 만들지 말고 이런 거 이제 아로니아 두병 정도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면 실제 나오는 건한 병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술 되면서 좀 증발하고 그다음에 식초 되면서 증발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한 그릇 만들었다 해도 뒤에는 반밖에 안 남습니다. 그럼 두 병을 만들면 실제로는 20리터 한 병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한 병을 가지고 이제 요런 유리병 있죠. 플라스틱 병은 쓰면 안 됩니다. 플라스틱 병을 쓰게 되면 이제 이게 녹아요. 이상하게 막 퍽 깨져버리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플라스틱은 권하지 않고 주스 같은 거 묻고 뭐 이런 유리병들 있으면 이제 요런 데다가 식초가 다 되고 나면 이제 담아 놓습니다. 담아가지고 이제 선선한 데 있잖아요. 보통 저희들이 권하는 온도가 이제 한 2, 3도 정도. 그러니까 집 안에서 보면 시원한 장소가 있어요. 이제 그런 데다가 이거를 놔두게 되면 지가라서 이제 계속 이제 숙성되는 거죠. 이제 저희들은 여기에 뭐 이제 이게 편백나무로 해가지고 뭐 하여간 뭐 짜들어 돈 들여가지고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이 좁으니까 많이 하려니까 1층, 2층, 3층, 요한 칸이 18개 들어갑니다. 3, 6, 18 해가지고 밑에 6개, 6개, 6개가 18개. 그러면 요것만 해도 뭐이 안에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죠.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그냥 뭐 집에, 안 쓰는 방에, 깨끗한 방에다가 요렇게 이제 해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로니아 발효식초만 만들 게 아니라, 뭐 생강 발효식초, 그다음에 도라지 발효식초, 진짜 맛있습니다. 보리 발효식초, 정말, 이거는 뭐, 아니, 보리가 왜 이렇게 맛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리 발효식초도 되게 맛있고, 그리고 뭐, 또 만들 거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발효식초들을 만들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파프리카 발효식초를 만들었는데 파프리카 발효식초는 열대 과일 맛이 납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도 발효식초를 이제 저희들이 만들어 놨는데 그거는 복숭아 주스 맛이 납니다. 발효 과정에서 동충하초는 복숭아 주스 맛이 나요. 예, 그러니까 복숭아 맛이 날 정도로 되게 이제 맛있는 걸 이제 저희들이 많이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걸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균을 요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면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균도 하나 안 사고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당연히 안 가르쳐 주죠. 그 어떤 분들은 뭐말다 해봐. 너가 알고 있는 거 전부 말다 해봐. 내가 뭐다 들어보고 맨 마지막에 똑같죠.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그래가 연락 오는 사람 저희들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균을 이제 저희들은 이거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회사예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거 아까 손 이거 제가 화상 입은 거저뻥 아닙니다. 뻥 아니고 실제로 이제 제가 화상 입은 걸 35시간 전에 제가 화상을 분명히 입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렇게 딱 됐어요. 이게 제손 맞습니다. 요게 제손 닦고 요 안경도 제 안경 맞습니다. 제가 김구 안경이라고 동그란 안경하고 이 노트북도 제가 집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입니다. 예, 검은 거 이제 이래가지고 거의 다 나섰잖아요. 단 35시간 만에. 이게 아로니아 발효 식초의 기적이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로니아 막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거기다가 마트에서 파는 뭐 현미 식초나 뭐 이런 식초를 부어가지고 그냥 막 부글부글 한두 달 있으면 부글부글 하거든요. 그 아로니아 발효식초 아닙니다. 아로니아의 식초를 담간 거죠. 식초를 우란 거죠. 그래서 아로니아의 이제 마트에서 파는 식초를 부어 가지고 아로니아를 우랐다. 식초에 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걸 발효식초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로니아 발효식초라고 그러면 정상적인 이런 발효 과정을 거쳐서 처음에는 이제 이게 뽀글뽀글뽀글뽀글 이제 발효 종자균을 넣으면 처음에 뽀글뽀글뽀글뽀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술이 됩니다. 한몇달 있으면 아로니아 와인이 되거든요. 정말 맛있습니다. 마치 체리 브랜드처럼 되게 맛있어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때 다 마셔버립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리고 그게 이제 거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뚜껑을 바꿔줘야 되죠. 초산 발효를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아로니아 발효 식초가 됩니다. 그 과정이 1년은 거쳐야 됩니다. 1년은. 1년은 되어야지 되고 이걸 이제 여러분이 식초를 만드는 상태에서 2년, 3년, 4년 이렇게 묵후잖아요. 그러면 발효식초가 이제 점점점 이제 우리가 숙성된다 그런다 아닙니까? 그죠? 숙성되면 맛이 더 깊고 그리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로니아 발효 식초 같은 경우에는 이거 대부분 다 3년 정도 된 거예요. 우리 거는. 그래서 이제 3년 된 거는 훨씬 더 진품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 발효 식초는요, 묵을수록 값어치가 있습니다. 일본의 흑초, 6년 묵은 거잖아요. 6년 묵으니까 한 해는 갈색, 그 다음 한 해 더 묵으니까 흑갈색, 그 다음에 점점점 6년 되니까 까맣게 돼가지고 흑초가 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명품, 발사믹 식초, 24년 묵은 겁니다. 24년. 예, 발사믹 식초. 그 사람들이 세계 명품 식초를 만들기 위해서 24년을 묵은 게 아니고 안 팔려가지고 자꾸 놔두다 보니까 24년이 됐고 24년 뒤에 뜯 보니까 완전히 그냥 명품 식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발효인은 발효식초, 특히 천연 발효식초, 자연 발효식초는 해를 묵을수록 그 값어치가 있어지고 맛이 부드럽고 깊으십니다. 여러분들 양주 5년 묵은 양주하고 10년 묵은 양주하고 뭐 18년 묵은 양주하고 30년짜리 발렌타인하고 맛이 같습니까? 먹어보면 다르잖아요. 그죠? 예. 12년 된 양주하고 30년 된 양주하고 먹어보면 그냥 물론 이제 술 못 드시는 분들은 모르는데 저는 이제 술꾼이다 보니까 딱 먹어보면 혀끝에서 찌릿찌릿 이거 억수로 좋아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발효식초도 딱 이렇게 해를 묵을수록 좋은데 아무리 빨리 먹더라도 한 1년은 필요하다. 시간이. 그래 돼야지 그래도 발효식초, 천연 발효식초, 뭐 자연 발효식초 뭐 앞에다가 발효식초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지.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저는 뭐 이랬던 저랬던 이제 손이 여기에 이제 좀 화상을 입은 걸 이제 아로니아 발효 식초를 담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35시간 만에 이렇게 많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제가 매일 이렇게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글을 쓰고 하니까 특히 딱 요 쓰는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 이제 다리나 오르면 여기 물집이 생기거나 치료를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붕대나 뭐 이런 걸 감게 되면 제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한 김에 제가 이제 사용한 방법이죠. 네, 제 체험, 개인적인 체험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의사도 아닙니다. 저는 약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큰 화상을 입는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요 뭐 손가락 네 군데 조금 입었고 그리고 또 그때 시간이 밤 8시에요. 밤 8시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병원을 갈 수가 없죠. 왜냐면 이제 그 병원 진료 시간이 그 다음 날이니까. 그리고 뭐 아프고 뭐 이래가지고 임시 방편으로 우리 조상들은 이제 그 민간요법이 많이 내려옵니다. 이제 화상을 입으면 뭐 집집마다 하나씩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소금 있죠. 소금에다가 뭐 이걸 이렇게 잡고 있으면 좋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이 있죠. 오이가 찬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이를 여기다가 이제 그 이렇게 잘라 가지고 되고 있으면 그 화끈화끈한 게 이제 많이 좋아지면서 좋아진다 이렇게 또 말하는 분들 그런 민간요법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된장 장독 있죠. 거기다가 이 화상을 입으면 손 넣고 있으면 된장을 여기 발라주면 좋다 뭐 이런 분도 계세요. 그것도 또 일리가 있는 게 된장이 그 콩이잖아요. 콩이 굉장히 그 저 차가운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콩을 된장을 여기 발라가지고 칠칠칠 감아놓으면 그 화도 이제 화상을 입으면 이제 막 화끈화끈하게 열이 난다입니까? 그게 좋아진다. 소금도 찬 이제 물질이죠. 그 소금을 해도 좋아진다. 오이도 굉장히 찬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민간요법들이 막 내려와요. 이제 그 중에 저는 아로니아 발효 식초 가지고 해보니까 그냥 된장 했을 때 그 다음에 그저 오이 했을 때 그다음 소금 했을 때처럼 이렇게 많이 좋아지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걸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저 의사 약사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화상을 크게 입었다 그러면 흉터 문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상담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제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좋아져서 너무 신기하고 이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자랑한다고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